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아리더입니다. 레아리더의 캐리모드 PLC 공유 15편. 여러분들이 꽤나 많이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프록시 크기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프록시들을 모은 PLC 예제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빨강색부터 시작할게요. 빨강색 이동 프록시인데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수식은 프롭 이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다음 파랑 점점 커지는, 마찬가지 이거는 빨강이랑 같은 수식이에요. 그냥 크기만 좀 수치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동 프록시랑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점점 커지는, 아마 이거를 많이 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 초록색 커졌다 작아졌다, 이거는 딱히 수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 이지 셋업에서 분과 최대 이것만 하고 효과 배열만 해주면은 조정해주면은 바로 되니까. 속도를 50으로 올리면 이렇게 좀 더 빠르게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되고, 예, 분은 분이랑 최대는 말 그대로 1에서 2.1까지 이렇게 반복하는, 사이즈 반복하는 그런 거. 예, 마지막 그리고 와리가리 얘도 마찬가지로 프롭에 수식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와리가리 펌프나 날개 같은 거에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씬 타임 괄호 괄호 곱하기 보시기 되있고요. 네, 와리가리 펌프나 날개 만드실 분은 이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프록시 예제들 소개 끝났고요. 네, 비밀번호 힌트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번호 힌트는 빨강색, 파랑색, 초록색, 노란색의 영어 글자들을, 영어 앞글자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공유기간 알려드릴게요. 공유기간은 2016년 2월 26일 금요일부터 3월 4일 다음주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공유하겠습니다. 2차 재배포 금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아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후후.